반갑습니다. 아뚜초입니다. 자, 이번 영상이 스케치업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뭐 자세한 거는 뭐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00에 6,000짜리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푸시를 가지고 2,500 그리고 2,000짜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앵글 스냅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는 30도 다시 여기는 30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30도 여기도 30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가지고 그려주시고요. 푸시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그려주시고 푸시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두 부분은 자, 우선은 이동키를 가지고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필요없는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요거는 자, 보텍스 가지고 200 그 다음에 여기도 20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룹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노가다가 될 겁니다. 그 각각의 면을 잡고 푸시를 컨트롤 누르고 200 여기도 푸시를 가지고 안으로 200 여기도 푸시를 가지고 다시 여기도 200 이렇게 여기도 20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선을 잡으시고 각각의 지금 위치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좀 당겨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잡으시고 이동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동키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동키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닥 쪽도 잡으시고 푸시를 가지고 위로 2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이게 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보이는 부분 중에서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의 선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조금 정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면 반전해야 되는 거 있으시면 면 반전을 해 주시고요. 혹시나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고요. 이제 더 이상 이상한 데가 없다 하시면 이제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지붕 부분을 이동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제 탑면도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4,000에 4,000짜리를 만드시고 푸시로 1,000, 우선은 1,000. 자, 그리고 등분을 우선은 4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면을 3개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푸시로 푸시로 위로 1,000.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위로 1,000.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를 잡고 1,00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선은 이것도 마찬가지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끝에서부터 가는 게 좋으니까요. 자, 끝에서부터 위로 1,000. 그 다음에 여기도 잡으시고 이동키로 1,000. 그 다음에 여기도 잡으시고 이동키로 1,000. 그 다음에 여기도 잡으시고 우선 요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을 요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면을 4개를 잡아주시고 자, 이동키를 가지고 위로 넉넉하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버텍스를 가지고 위로 200. 자, 요렇게 하시고 요거는 전부 다 잡으신 다음에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각각의 위에 있는 면은 잡고 델레트 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의 선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는 라인을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를 가지고 200, 여기도 200, 그 다음에 여기도 200, 그 다음에 여기도 200, 여기도 200, 여기도 200, 여기도 200. 그 다음에 밑에서도 위로 2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키를 가지고 마찬가지
이동키로 장가지.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키로 이렇게 해서 다 되셨으면 이제 지우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키로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 해주시고 나면, 그래도 혹시나 한 번씩 뭐 덜 지워지거나 한거 있으시면 지우개 툴로 여러분들이 보고 조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넘기기 전에 여기를 면반전을 반드시 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면반전. 여기도 면반전 해 주시고 지우개로 나머지 안 지우거나 덜 지운 부분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요렇게까지 다 정리하셨으면, 밑에 거 지워졌네요. 바닥은 선 하나만 꺼주면 만들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 되셨으면 요거는 그래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라인을 가지고 자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요거는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지붕도 다 그룹을 만드신 다음에 이동키로 찍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빠져 있었네요. 그러면 연필로 여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필로 여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주시고 이제 아까처럼 여기를 모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자, 지우고요. 자, 먼저 1500에 이제 3200짜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푸시로 2700. 그리고 요거는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한 거 중에서 얘는 자, 밑에서 보조선을 위로 900만큼. 그리고 뒤쪽은 여기는 1600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3400 해주시고 자 이제 각각의 그 보조선에 맞게끔 위치를 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잘못됐네요. 다시 할게요. 자, 요거는 다시 위로 뽑아내시고, 그리고 푸시를 가지고 V를 잡고 위로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200.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면을 잡고 이동키로 올리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V를 눌러서 200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얘도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 면은 두 개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푸시를 가지고 200 그다음에 여기도 200 여기도 200 그리고 선택한 걸로 위치를 잡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면도 푸시를 가지고 200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 겹쳐서 이제 쓸모없는 부분들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지워주시고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요거는 면 반전을 시켜주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면 두 개 지워주시고 선은 지워주시고 자 요거는 또 똑같이 푸시를 가지고 200 그리고 200 200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밑에서도 200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지우개로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잘 지워주시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잘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요거 위치를 이동키를 가지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뭐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는 면 반전 여기도 면 반전 이렇게 이상한 거는 당연히 지워주셔야 되고요. 자, 한번 투명하게 해서 혹시나 내가 미처 못 지운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됐으니까 세번 연속 클릭하고 그룹 만들고 얘도 그룹 만들고 그리고 이동키로 보조선을 먼저 여기를 하나 그어주시고 이동키로 돌아 교차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잡으시고 여기서 요거 분할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거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이쪽이 조금 짧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에 면을 여기를 잡고 푸시를 가지고 남은 부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찬가지 우선은 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개를 잡고 여기는 차지팝 해서 요렇게 서로 약간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그대로 두시고 요거는 이제 이동키를 가지고 여기 끝부분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는 당연히 단면도를 가지고 여기서 이동키로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4600에 2800. 그리고 푸시를 가지고 2100. 그리고 여기는 2000에 1500 입력하시고, 푸시로 2700 해서 요거는 이동키로, 아이고야, 이동키로 여기를 중심을 찍고, 여기 중심에 맞게끔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복사로 위로 1100, 그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 지우개로 양 끝을 지우시고, 푸시를 가지고 여기 끝에 지우개로 여기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선은 잡고 이동키로 이렇게 면에 붙여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의 면은 잡고 위로 하나를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의 면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선이랑 면은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푸시를 가지고 200, 여기도 200, 여기도 200, 200. 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시기 전에 얘네들을 위치를 여기에 맞춰주시고 여기도 두
두개 잡고 위치는 맞춰주시고 이거는 지워졌네요. 어쩔 수 없이 좀 추가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부분 지워주시고 아, 밑에 부분 면은 두께를 안 잡았네요. 자, 이것도 잡고 푸시를 가지고 200 그리고 여기도 2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면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선을 잡고 이동키로 이렇게 잡으시고 비무게로 필요없는 부분은 제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지우시고 안쪽도 마찬가지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우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지우시고 그다음에 밑에 바닥 쪽도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워주시고요. 1차적으로 한번 모양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이상한 게 없으면 투명한 쪽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지금 지워야 될 선들이 보이시면 당연히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아있으면 나중에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면 뒤집어진 거는 선택하고 면 반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면 반전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요거를 선택해서 방향을 위로 잡으신 다음에 200 하시고 요거는 전체 그룹 하신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케치업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